어쨌든 굉장히 오 예 이번에는 웨이 루이 선수가 돌려줍니다. 예.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차도르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국 최대의 격투기 단체이죠. 쿨론파이트에서 열렸던 과거 경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무에타이 선수 파란색 글러브 파란색 트렁크의 무에타이 선수는 라차 담넌 경기장 3회 우승했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의 무에타이 단체들 챔피언 출신입니다. 27살, 182승 31패 5무. 그리고 빨간색 트렁크 빨간색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는 중국인 22살 4승 0패 천재 킥복서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신인 선수입니다. 자, 경기 시작한 지 20초 됐는데 벌써부터 무에타이 선수가 레드 실라 슘페르트 선수가 더 압도적이죠. 오우 예 날렵합니다. 자, 실실 웃고 있어요. 오우 이때까지 저희가 쿨론 파이트 경기 중에서 중국 킥복서랑 태국 무에타이 선수랑 붙는 경기를 소개했을 때 오우 또 날아다닙니다. 장난 아닌데요. 어쨌든 이런 경기를 중계했을 때마다 중국 선수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패배를 했거든요. 자, 과연 오늘은 오 날렵합니다. 킥 피해주고 가드도 내리고 과연 오늘은 반전이 있을지. 근데 일단은 레드 실라 슘페르트 선수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움직임이 옆차기를 노리는 듯 했으나 결국 들어가지 않는 웨이 루이 선수. 오 예 엇갈립니다. 순간 굉장히 리액션이 관객들의 리액션이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은 무에타이 파이터 레드 실라 선수가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 예 이야 굉장한데요. 자 관객들 또 난리 납니다. 모두가 흥분하게 되는 그런 공격이었죠. 더블 언더혹 상황에서 클린치 상황에서 넘겨버립니다. 자 중국의 웨이 루이 선수 상당히 당황할 만한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드 내리고 거리 재고 있는 레드 실라 선수 춤까지 쳐봅니다. 어깨까지 털었죠. 쇼맨십을 위한 도발일까요? 실수를 유발하려고 하는 도발일까요? 어쨌든 굉장히 오 예 이번에는 웨이 루이 선수가 돌려줍니다. 예. 어쨌든 두 선수 굉장히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킥 퍼포먼스가 굉장히 재밌네요 두 선수다. 자 옆차기 운영해주고 있는 웨이 루이 선수 스타일 보니까 산타 출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우 복부를 향한 킥 주고받습니다. 자 라운드 끝날 때는 또 예의가 바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드 실라 선수가 괜히 세계 챔피언 무에타이 파이터가 아니네요. 네. 아 그렇다고 웨이 루이 선수가 또 일방적으로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그렇듯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레드 실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라운드부터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전략의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1라운드 하이라이트 보시죠. 은근히 몸싸움이 치열했어요. 예. 자 하이킥이 날아올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발차기 여기서는 킥캐치해주고 넘겨주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레드실라 선수의 클린치 상황에서 넘기는 그런 장면이었죠. 프론트킥 묵직합니다. 날아갑니다.
자, 거리 재고 있는 두 선수 페인트가 오가다가 킥 주고받습니다. 자, 고개 끄덕거리는 레드실라 선수. 또다시 가드가 내려가죠. 슬슬 자, 킥 피해주면서 가드 완전히 내립니다. 어우, 바디를 향한 니킥, 연속 니킥. 일단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경기 재개. 자, 2라운드가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레드실라 선수 굉장히 거칩니다. 움직임이 웨이루이 선수의 묵직한 미들킥. 자, 거리 좁혀보는 웨이루이 선수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킥. 자, 이번엔 레드실라 선수가 들어갑니다. 경기 속행 링 중앙에서 싸우는 두 선수입니다. 오우, 하이킥 날렵하게 피해주는 레드실라 선수. 니킥 또 가드 내립니다. 때려보래요. 꼴렁꼴렁합니다. 하지만 웨이루이 선수 굉장히 침착하죠. 네, 흥분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와, 저 킥 들어올 때 훅 카운터 노렸는데 아쉽게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내리면서 킥을 날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한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아쉽게도 명중하지 않습니다. 자, 하이킥 날릴 때마다 너무 날렵하게 잘 피해주는 레드실라 선수입니다. 와우, 지금 로우블로 아닌가요? 아, 예. 자, 지금 중국 해설자분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오, 바로 경기 속킥입니까? 데미지 있어 보이는데? 오, 예, 니킥 무에타이 클린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바로 밀어내는 웨이루이 선수입니다. 클린치 밀어냅니다. 서로 자, 이번엔 웨이루이 선수의 연속 니킥. 프론트킥. 아무래도 웨이루이 선수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예, 사우스포 스탠스이다 보니까, 예, 충분히 로블로가 나올 수 있죠. 이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가 싸우면은 킥 각도 때문에, 네, 킥이 엇갈리면서 방금처럼 로블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은근히 미드킥 두 번 연속으로. 자, 2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어우, 묵직한 바디를 향한 니킥. 레드실라 선수 너무 잘합니다. 오. 네,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 끝납니다. 자, 레드실라 선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거 내가 대충해도 이겼다, 뭐 약간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처럼 순수하게 전투를 즐기는 그런 전투민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라운드가 다가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1, 2라운드 모두 무에타이 파이터 레드실라 슘페르트 선수가 조금 더 압도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자, 클린치 상황 힘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후속타를 칠 것 같은 제스처였는데 심판이 밀어버리죠. 자, 니킥을 날렸지만 명중을 했습니다만 밀어내는 웨이루이 선수. 자, 오늘 경기 마지막 3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반전은 없습니다. 경력이 많은 무에타이 파이터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루이 선수에게도 굉장한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 경기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 킥. 자, 킥이 들어올 때 왠지 훅, 네, 웨이루이 선수의 뒷손이죠. 왼손 훅 노릴 것 같거든요. 레프트 훅. 아까 몇 번 노리는 게 나왔었는데, 네, 정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우, 밀고 들어갑니다. 웨이루이 진짜 관객들 난리납니다. 옆차기 또 실실 웃고 있습니다. 레드실라. 오우, 킥캐치까지. 분위기가 반전되나요? 자, 경기 속행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묵직한 펀치. 조금씩 압박하고 있죠, 웨이루이. 하지만 클린치, 네, 뒷목을 잡은 게 무이타이 클린치를 이용해서 니키 공격을 꽂아 놓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링 중앙. 어느덧 마지막 3라운드는 예, 거의 중앙 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하이킥 역시 센스 살아있습니다. 잘 피해주는 레드 실라 선수. 하지만 중국의 웨이루이 선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옆차기를 굉장히 잘 운영해주네요. 아까 안면을 향하는 옆차기도 잘 섞어줬는데 예, 과연 경기를 뒤집을 만한 데미지나 그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을지. 니킥. 레드 실라 선수 무에타이 파이터답게 니킥 활용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 근데 무에타이 클린치에서 또 공격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 가드 내리면서 도발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웨이루이 선수도 괜히 4승 0패가 아닙니다. 예, 괜히 천재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50초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레드 실라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드 내리고 또다시 살짝 도발해보는 레드 실라. 공간 좁히면서 들어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웨이루이 선수 옆체기 이용하면서 압박합니다. 아까처럼. 자, 3라운드 30초 남았습니다. 어우, 묵직한 킥. 갑자기 자, 바디를 공격을 해주는 웨이루이 선수. 자, 오늘 경기 마지막 3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9초. 자, 지쳤네요 웨이루이 선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3초.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야, 중국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네, 판정까지 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격투기의 판정은 워낙 독특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심판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세 번째 3라운드 하이라이트입니다. 경기 같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 클린치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돋보이는 한 라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판정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군요. 킥 묵직하죠. 레드 실라 선수 순간적으로 성질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옆차기 활용 굉장히 잘해준 웨이루이 선수예요. 자, 그렇게 오늘 판정 듣고 방송 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3라운드 내내 압도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경기를 리드해낸 레드실라 선수가 오늘 경기 가져갑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고요. 내일 또 더욱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